됐어? 오늘 방화문 밑작업 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도 해보고 나 처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일단 현관문 장력이 생겨있는 도어 체크를 여기를 풀어. 자, 풀어놓고 분해를 해. 다시 이거 이제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꽂아. 살짝만 꽂아놓고 이걸 빼 이제. 됐지? 네. 이쪽에다 한쪽에다 보관을 해놓고 뭐 통 있으면 통에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선 먼저 여기에서 쓸 거 안 쓸 거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어는 봐야지. 네. 다시 재사용할 거 안 할 거. 어? 네. 그건 이제 내가 말해주거나 아니면 너가 뭐 물어보거나. 사실은 이거 다 안 쓸 거야, 지금. 안 쓸 건데, 쓴다는 가정하에 다 보관을 하겠어. 이거 탈거됐지? 이제 예전에 여기 출입 센서가 있는데, 이건 사용 안 해. 여기 위에도 있어, 이제. 전선이 들어있는 거. 이거 사용 안 해. 자, 그리고 선은 잘라버려야지. 응? 잘라버린 다음에, 이 선 나와 있는 거 안으로 쏙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들. 전체 탈거를 해. 그러니까 사용할지 안 할지, 재사용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이따 그건 설명할게. 다시 내가 부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관을 해두고, 이제 현관문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런 구조물들을 한꺼번에 몰아놔도 이게 어디에 붙여 있었고 어떤 피스가 사용됐고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놔둬버리는데 쉽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하다 보면 그걸 구별 지어놔야 돼. 구별해서 이리 와봐. 이 도어 체크에 사용됐던 피스는 도어 체크 쪽에 몰아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 지어서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 저기요. 네. 문 좀 닫고 합시다. 현관문 하는데요. 네. 문을 닫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 이거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투는 바람에 지금 까먹었는데 이 부분을 이거 지금 도어락이야. 다시 재사용하면 원래 꽂혀 있었던 위치가 그대로 다시 재설치하는 게 좋은데 여기 봐, 비춰봐. 구멍이 어떻게 해? 여러 개 그냥 어디나 그지? 파악해 놓을 수 있으면 파악해 놓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이거 식은 죽으로 재설치도 아주 잘한다. 그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처음에는 이게 위치를 파악해 놓을 수 있으면 파악해 놔.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 어려움을 한 번에 해내야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분해해 볼게. 이 도어락을 탈거를 하면 이것도 원래 설치되어 있던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예. 자, 여기하고 이 구멍이잖아. 예. 와, 씨. 이 구멍이거든? 여기하고 이거. 자,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인데.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위쪽, 오른쪽 위쪽, 하나, 둘, 세 개에서 왼쪽, 제일 왼쪽 거. 응?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또 괜찮지. 그리고 나서 이 구멍만 놔두고 다 그라인더로 밀어버릴 거야. 여기하고 여기만 놔두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조 잠금 장치인데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라인더로 밀어버릴 거야. 그대로 설치하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뭐 새 거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는 게 좋아. 아무튼 새로 설치한다 그 부분은 그냥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밀어버려. 처음 할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만은 이거 말굽 스토퍼도 네. 다시 재사용하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라인더를 밀지 말고 어차피 설치하면 구멍 원래 위치 찾기도 쉽고 네. 다 가려져 버리니까 그라인더로 놔둬도 돼요. 다시 재사용할 거면 이제 우유 투입구인데 우유 투입구는 새로 설치할 거야. 됐고 여기 보면 홈이 있어. 홈 있지? 홈에 이거 끼워두고 뒤쪽 몸을 돌려서 여기 잡고 여기를 돌려. 응? 그리고 떼내버려. 이렇게 떼내버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여기다 밀어놔야 돼. 그리고 이 고무 패킹 재사용할 거면 보관해 두고 보통은 새 거로 다시 하니까 이게 얼마 안 해서. 실리콘 사지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탈거를 해야지. 야, 그라인더도 써야 되는데 이제 난리 나겠다, 이제. 위쪽만 캡을 풀어. 아래쪽 캡 풀 필요 없어. 위에 캡 풀고 잠금 장치 여기 제거해주고 어? 이거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돼. 알겠지? 문을 잡고 살살살 흔들면 안 나오지? 저기 핀이 하나 있어. 핀 문을 이쪽 방향으로 좀 당긴 다음에 핀 빠지지? 예. 저렇게 안 빠져. 자,
자, 이 핀 빠졌어. 저 세 가지는 복원을 잘해야 돼. 그리고 나서 문을 탈걸 하면 된다. 아까 여기 고무 패킹을 뜯을 때 네. 안에 실리콘을 싸뒀단 말이야. 네. 이게 안, 실리콘을 걷어내야 되잖아. 자, 일자 드라이버나 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 깨끗이 제거됐지? 네. 여기 위에도 지금 실리콘 싸져 있는데. 오케이? 됐어. 깨끗해. 별거 없구만. 자, 이거 하고. 그라인드 질을 할 때 안 할 때를 구별해 줄게. 도어 체크는 규격이 있어서 구멍 찾기 쉽게 그냥 냅둬. 새로 교체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냅두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출입 센서 있지. 이건 재사용 안 하잖아.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에 아까 밖을 내다보는 관찰 구멍 여기도 사용 안 할 거야. 아예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깨끗하게.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이 보조 잠금 장치도 그냥 지워버려. 응? 내가 아무데나 달면 되니까 이건 맞춰서. 그치? 예. 그리고 아까 말굽 이거 그냥 냅둬.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어, 다시 써. 이 자리에 다시 쓰면 되니까. 예. 대부분 다 규격이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도어락 달려있던 부분 일단 시끄럽다고 나올 거 아니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 사용했던 거 체크해놨지. 사진 찍어뒀거나 예. 뭐 이렇게 했다 치고 이리 와봐. 여기 보조 잠금 장치 달려있던 부분이야. 예.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라인더로. 그리고 여기 이게 아까 출입 센서 달려있던 부분. 예. 여기 도어락 달려있던데. 아니 도어 체크 이거 이거. 아 예. 너 씨 아까 방금 뗐는데 그거 기억 못해? 이것도 그냥 냅둬. 다시 사용할 거니까. 알겠지? 예.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떼면 돼. 100방 정도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 해주고 이제 신화를 이용해서 닦아도 되는데 물티슈 안 돼. 유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화로 닦는 거야. 신화로 닦 아니 물티슈로 닦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난 알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신나로 안 닦으려면 샌딩을 하든지. 근데 이제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저기 샌딩을 해놓고 신나로 한번 닦아주는 것도 괜찮... 어? 예. 어. 자, 오늘 방화문 밑작업 여기까지.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바이바이. 감사합니다.